3장 14절에서 18절 본문 중심으로 말세를 사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 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부딪히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감정의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하는, 적어도 내년이 있다고 하는, 그래도 앞으로 10년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이 시한부로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정해졌다면 우리 삶의 자세와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주신 이유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행동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초대 교회 때부터 사용되어져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00여 년 동안 이 말세라는 말이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여 년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말세라고 하는 말이 두드러지게 사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때가 바로 999년입니다. 서기 999년, 즉 천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아마 사회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큰 무리가 있었던 그런 기록이 지금 교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1999년, 새로운 또 다른 천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전에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성경을 두 권 씁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던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고,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이 재림 문제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또는 너희 중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1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공통된 인사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었죠. 마라나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당시에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이 연기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삶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사회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재림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없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재림이 혹시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그 즈음에 베드로는 이 재림 신앙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일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자, 과연 베드로다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시간과 특별히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 월, 시, 분, 초 이렇게 구분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우리 인간이 편의상 구분한 것뿐이지 하나님께도 그렇게 시간과 연, 월, 시, 분, 초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1년, 2년, 100년, 1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는 또는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혹시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한 내지 의심의 생각을 갖게 된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계획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오는 시간적인 개념, 뭐 20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2000년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거나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적으로 구분한 2000년이라고 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2000년 안에 뭐 지구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어지는 늦어지는 그 이유를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관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기록을 해준 그 성경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도전의 필링을 느끼지 못하지만 초대교회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 같고 심각한 논제가 되었던 그 당시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관찰은 여러분 대단한 관찰. 바로 성령의 지혜로 인한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당시 살아가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혹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그 문제를 바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건 그 자체의 중요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사건 그 자체를 보려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 그 자체보다는 내가 지금 그 사건을 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더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반컵 남았을 때 자주 인용되는 얘기죠. 물이 반병 남아있을 때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아직 반이나 남아있다. 이런 말하고 물이 벌써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단한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과 좋은 점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허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을 우리가 서로 그 허물만 본다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반대편이 좋은 점,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사고를 키워야 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보셨다면, 그렇죠? 보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보다는 우리의 그 작은 부분의 열심과 봉사와 충성을 더 귀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남의 허물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시도해서 나머지 결국 그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큰 범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 쓰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허물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좋은 점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그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런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 지도자, 정말 신앙의 훌륭한 선배로서 역사에 기록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적은 허물보다는 베드로의 그 좋은 점들을 더 크게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그 실수 허물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세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4절을 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재림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 베드로는 여기에 그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경험 다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서 시험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시험 본다 하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밤새워가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시험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항상 언제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기 준비만 돼 있으면은 시험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똑같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가 말한 그 말씀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그 시간적인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재림을 기다리나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다른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대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기다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남에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자기 소개 속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 이 재림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기다림, 준비, 이것이 내 삶에 분명하지 않다면 나는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정사실화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렇죠?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이거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 앞에서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주 앞에서, 다른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삶의 모토였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신전의식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지금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모든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절대로 함부로 못 삽니다. 그렇죠? 함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생각,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한다. 가장 기본적인 기극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고 있는 첫 번째 말세에서 사는 태도의 그 교훈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4절에 나오는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쓰라.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선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기라성고 같은 선배들 있죠. 아브라함, 다윗, 예? 베드로, 뭐 이런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을 딱 정해놓고 너희들 이 수준까지 올라오라 했다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갈등과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의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갈등과 한계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 주신 그 위치에서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 교훈을 찾을 수 있죠. 한 사람이 다섯 달란트,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의 최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아브라함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꼭 이사야와 같이 되려고, 엘리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수준을 정해놓고 너희들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거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서의 최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완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완전. 그 완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과연 완전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완전한가? 그렇기 때문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한 삶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거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는 완전이 아니라 이건 거룩하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된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정말 타락 이전의 그 상태와 같은 완전한 점도 없는 흠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정말 타락 이전의 그 상태와 같은 완전한 점도 없는 흠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때 뭐 찬스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라. 무엇인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낼 때 우리도 화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 우리가 비판하고 그들이 가는데 우리가 다 따라가고 그거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육을 위해 힘쓰는 것보다 더는 못한다 할지라. 우리가 육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육의 삶을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는 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신앙생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16절을 의미하죠. 너희가 이것을 할 때 이것이 바로 16절을 말합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 풍토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해 성경을 이상하게 자기 위주 해석에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해석해 가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것이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 경향들이 늘어가는데 이것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환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어요? 17세기 영국에서 그 변질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17세기 초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가는 그 위기를 느낀 영국의 킹 제임스가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권위 있는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변질되어가는 사단이 변질시켜가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않은 그런 뜻에서 새롭게 번역된 책이 바로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번역된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죠. 지금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집어넣어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말입니다. 물론 루터의 말이니까 우리가 성경과 성경에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경과 성경에 집어넣어도 전혀 조금도 이 경중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말이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느냐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한 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교를 변질시키죠. 신학.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말씀 변질시키니까 신학교가 변질되고 신학교가 변질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다 변질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청교도적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던 프린스턴, 예일 이런 신학교들이 지금 다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학부만. 뭐 다른 학부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구만은 다 변질되어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법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라. 무법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법이 없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그것을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무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왜 없습니까? 얼마나 법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미국 살지만 미국에 있는 법 우리가 다 압니까? 다 모르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미국에 있는 법 중에서 10% 우리가 다 모를 겁니다. 그런 법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법이 없다니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기서 말하는 무법은 하나님이 법이 아닌 법은 다 무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것에서 미혹되어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것. 삼간다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행하고 있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바른 길에 앉아 있는지, 정도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되면 말세가 되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환경과의 싸움, 사업과의 싸움,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위험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정신 차려야죠. 신앙생활을 그저 왔다 갔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 하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목요 집회 때만 한번 말씀드린 성령 충만,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의미는 우린 여기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의 삶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찾지 못하고 자꾸 성령 충만하면 큰 것만 생각합니다. 무슨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사역과 일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절대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총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신앙생활의 조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지식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신앙.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나도 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피부 속으로 느낀다면,
정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확실히 바라본다면 내 삶이 어떻게 안 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면 미국의 법을 알죠. 한국 같으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법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뀐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한국식을 고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와이프한테 때려도 뭐 이렇게 큰 문제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미국의 법이 그런 것을 아니까 삶이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까? 한국식에서 미국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을 해왔다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오늘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 이렇게 줍니까? 은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하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할 때는 우리 감정적인 부분이 움직여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지는 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바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정적인 부분하고 지적인 부분이 함께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적인 부분만 움직여질 때 그것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지적인 부분만 움직일 때 그것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주의입니다. 예수주의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도 배격하고 율법주의도 배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같이 자라가야 된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바르게 자라갈 수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고요. 내가 믿는 것 이상으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는 겁니다. 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겁니다. 1,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영혼을 보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꾸준한 신앙이 최고입니다. 뭐 두 번 말할 거 없어요. 꾸준한 신앙. 예배 참석 정기적으로 하고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정기적으로 하고 봉사 정기적으로 하고요. 최고입니다. 그거 이상의 신앙 없어요. 꾸준한 신앙이 최고라. 결국 꾸준한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꾸준한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 꾸준한 사람, 변함없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냉랭한 사람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힘써라. 주 앞에서 점도 없이 없고 흠도 없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17절에서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 다음에 18절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심쓰라 삼가라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세 가지 교훈, 힘쓰고 삼가고 자라가야 하는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정말 부끄럼 없이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